잘 다 나와서. 전컵 하나만 물을 뿌렸어. 지금? 네, 지금이요. 아, 땀물 안 돼요. 땀물이어야 돼요. 이빨도 큰일 나. 말른 사람이 말리신 분이 그러면 이러지 말고 얇게 펴서 꾹 누르시면 안 돼요. 꾹 누르시면 안 돼요. 됐어요? 네. 누르고
잠깐만요. 이해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썰을 때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좀 쇠로 돼 있어서 물기가 이렇게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질어져요. 그럼 얘를 해놓으면 준비가 올라가서 얘가 습을 막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질어지지 않게 하려고 덮어주는 거예요. 손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넣으면 직접 질어져요. 물기가 있어서 밖에 내놓고 나 이렇게 뽕 덮고 나서 위로 올려주면 되는데요. 뚜껑 덮고 저거 위로 다 올리시고 랩으로 싸고. 네. 물 중불이어야 됩니다. 중불 항상 몇 분 줘요? 10분 15분인데 일단 지금 10분을 한번 랩 용이 술떡뚜껑을 하나 가져오셔서 얘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로 막 하고 나서 위에 먼저 선생님 이거 막 먼저 하나를 하세요. 한 번에 두 개, 한 방에 두 개. 자, 그래갖고 한 번만에 감아버리세요. 이제 막 꺼내. 넣었어요? 잠깐. 시루 갖고 왔어요. 시루 이걸로 해? 아니, 안. 네? 네. 네. 이거 올려가지고. 하고 나서. 시루! 고등학교 어쨌든 해야 될 거야. 저기 있거든요. 물 적셔서 꽉 짜셔야 돼요. 그냥 부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부어. 다 들었더라고. 여기 남은 거. 여기다 부어. 이거까지 들어가지고. 10분 정도 늘어지면 안 돼. 시간 지금 몇 시에? 반대로. 예. 아니, 뒤집을래야,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폭을 이렇게 벌리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돌려주라고. 그대로 가자. 이거 20번째는 봐요, 20번째. 어느 시간 돼야 돼요? 됐어요, 끊어. 지금부터 15분이에요. 15분쯤에요. 그럼 50분에.
여기 올라오는 거 같은데. 아, 아니요. 이게 더 늦게. 예? 좀 더 찔까요? 아니, 아니. 똑같이 찌는데, 여기 늦게 앉혔으니까 이거 조금 불을 더 세게 준다고. 할까요? 아, 조금만. 예,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시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제일 와서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예, 시럽을 잃은 거고 들통에 물 담아서 물 끓일 거고 그 다음에 항아리 소독할 물 별도로 끓일 거고, 그러니까 항아리 소독용은 여기서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각 저마다 먼저 오신 분이, 한 사람은 시로 불려주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들통에 물 계량해서 들통에 물을 올려주고, 그리고 쌀가루 오면 이제 쌀가루 내리고, 앞으로도 쌀가루로 또 할 것 또 한 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쌀가루로 할 경우는 오늘처럼 물 좀 줘서, 채 내리는 거, 그 작업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럼 물은 많이 끓고 있는데 쌀가루가 준비 안 되지면 헛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업을 좀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하고 양푼 소독하고 이걸 다 해주시고 준비가 딱 끝나야 돼.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물 끓이고 쌀가루 안 치고 하는 것은 같이 작업을 동시에 다섯 조가 동시에 시루에 앉혀져서 예. 아, 저, 10분? 20분은 쪄야 돼요. 10분은 안 돼요. 예. 아, 그래도, 예. 그래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작업을 그렇게 똑같이 해주셔야, 예? 똑같이 해주셔야 똑같이 시키고 똑같이 살수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데, 5분 있다 한 주 하고, 5분 있다 또 하고 이렇게 되지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쌀 안 치고 하는 것은 동시 작업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술은 방문주라고 하는 술이에요, 방문. 그래서 한자로 방문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방문 이름 뭐예요? 빚는 법, 짓는 법, 뭐 이렇습니다. 약방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예? 사후 약방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약 짓는 법이 있다는 거죠. 예? 약은 아무렇게나 짓는 거 아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예? 한약 짓는데. 그래서 약 짓는 것은 약방문. 약, 방문, 이런단 말이죠. 그렇듯이, 술 빚는 것도, 술 빚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방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술 빚는 것은 주방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가양주 빚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주방문이라는 말을 안 쓰게 됐는데, 주방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양주법, 조주법, 뭐 여러 가지. 우리말로는 술 빚는 법, 술 만드는 법, 양주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술 빚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주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듯이 자 방법, 방문은 방법을 뜻하는 거고 이것은 술을 뜻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술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다고 하면 이 뜻은 방문적으로 하면은 술 빚는 법에 따라서 빚은 술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방문주는 춘향전에도 나와요. 예?
춘향 전에 춘향이 엄마가 주모였잖아요. 술 팔고 그랬지. 택이어서 그렇듯이 거기도 방문주를 주랴 어쩌랴 하고 여러 가지 술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빚는 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술 빚는 이 주방문에 이 방문주라고 하는 주방문을 보면 소위 밑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덧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자, 밑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덧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밑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설기를 찌라고 그랬어요. 쌀 두 대를 가루로 빻아서 오늘처럼 채 내려가지고 시루에 앉혀서 찌는 거죠. 찐떡이죠. 그렇죠? 자, 찐떡에다가 이게 식으면 찐떡이 식으면 찐떡이 식으면 누룩하고 물하고 누룩은 한 대 5홉에서 두 대까지 자 물은 얼마로 돼 있어요? 다섯 대로 돼 있죠? 다섯 대 아니에요? 맞죠? 자 물 다섯 대면 9리터고 누룩 한 대 5홉이면 750g이고 두 대면은 1kg예요. 예. 자, 쌀 두 대면은 1.6kg, 가루로 빻으면 2kg. 쌀 한 대를 물에다 불려서 가루로 빻으면 1kg가 돼요. 200g이 불어요. 이렇게 쌀가루 있을 때는 굳이 이게 몇 대다 생각할 거, 한 대를 1kg로 보면 돼요. 가루는. 그래서 계산하면, 자, 쌀 두 대, 누룩 한 대 반이나 두 대, 그리고 물은 반말 이렇게 해서 빚는 술을 밑술이라고 그래요. 예. 자, 떡이니까 며칠 발효시켜요? 36시간 발효시킨다 그랬죠. 예. 36시간 발효시키고 36시간 정도를 지내. 예? 36시간 발효시키고 36시간 정도를 지낸단 말이죠. 그럼 총 며칠? 며칠이에요? 3일이죠. 이놈 손가락으로 또 쉬고 계시네. 3일이죠. 76시간이니까 하루 반이니까 36시간은 발효시키고 36시간은 지낸단 말이에요. 그냥 지내버린단 말이죠. 경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총 3일 지나면 자, 덧술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덧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덧술은 찹쌀 한 마리예요. 한 마리면 8kg. 어? 8kg를 씻어서 불려서 다시 헹궈서 물 빼서 쪄서 그럼 뭐예요? 이거 고두밥이죠? 어? 고두밥이죠? 네. 예. 고두밥을 쪄서 찹쌀 고두밥을 쪄서 이 먼저 빚어둔 플러스 밑술 그래서 혼화 버무린단 말이죠. 버무려서 다시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몇 시간? 예, 고두밥이니까 48시간이요. 48시간 발효시키고 냉각 다시 후발효. 후발효는 며칠? 후발효 며칠이요? 이건 술 익을 때까지예요. 그까지인데 통상 30일 이렇게 됐죠. 예. 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세요. 왜 이걸 굳이 여러분들 책에 있는데 쓰느냐면 자 술 빚는 방법이라고 해갖고 밑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데 밑술의 쌀은 두 대밖에 안 되죠. 예. 네. 두 대밖에 안 되고. 누룩은 쌀 양하고 거의 동량이죠. 한 대 반이나 두 대니까. 그렇죠? 무게는 다르지만 부피로는 지금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누룩 속에 뭐가 있어요? 누룩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 효소,
다시 말하면 곰팡이, 효모, 또 젖상균이 있어요. 이 젖상균들한테 실상 이 쌀을 가루로 쪄서 떡의 형태로 주는 거예요. 밥을 준단 말이죠. 밥을 주는데 쌀량하고 누룩량하고 동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효모나 젖상균, 곰팡이들이 먹을 식량이 배부르게 주는 건 아니죠. 동량이니까 진짜 조금씩 먹거든요. 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 누룩 속에 효모가 예를 들어서 천 마리가 있다. 그러면은 1.6kg를 천 마리가 나눠 먹고 이 중에 곰팡이가 또 천 마리 있다고 그러면 곰팡이가 1kg 중에서 먹어야 되고 젖상균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세 개의 균이 쉽게 말하면 이 쌀가루를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 양은 적고 미생물 종류는 세 가지나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뭘 이렇게 극히 적게 주는 거죠. 그렇죠? 응? 뭘 이렇게 부족하단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식구가 아홉 사람인데 밥그릇이 공기로 여섯 개나밖에 안 돼. 아니면 세 그릇이나밖에 안 돼요. 아니면은 아홉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아홉 그릇이 있다고 치면 애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었겠죠. 식구 한 가족이면 그렇죠? 자. 저쪽 맨 마지막에 앉힌 조가 몇 분 됐어요? 15분 됐으면 다 같이 가서 나무젓가락 있을 거예요. 저기 준비됐을 거예요. 뚜껑을 열고 나무젓가락으로 군데군데를 찔러보세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에 생쌀가루가 묻어나오면 덧져야 돼요. 에? 그런데 젓가락을 보통 우리가 잡는 쪽 반 말고 음식을 보통 집는 쪽을 잡고 찔러야 쌀가루가 잘 묻어 나와요. 자, 빨리 하세요. 저 서너 군데 찔러 보세요. 서너 군데. 자, 갈서. 자, 그러면요. 남자분들, 이쪽에, 저 테이블 밖으로 내주세요. 지난번처럼. 고두밥 시킬 때쯤에 저 테이블 밖으로 내서 떡 잠깐 시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니, 뜸 들이면 좋은데, 다 익었다며요. 똑같이 뜨면 5분도 불 세, 좀 더 세게 했어. 두조 불도 좀 더 세게 했냐고. 불은, 아니, 그럼 좀 더 뜸을 들여 세게 해줘야지. 안 익었으면. 자, 5분 되면 그러면, 5분 되면 5조는 빼내서 좀 펼쳐서 시키세요. 시키시고, 나머지 놀고 계시죠? 자기 조에 물 가져오라고 그랬죠. 물 끓여서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 물 안 식었어요? 물 안 식었어? 물 안 식었어. 물 식을 때까지. 자, 그 큰 양풀에다 물 퍼놨나? 에? 큰 양풀에다 물 해놨냐고. 에. 잘 밟혀서, 지난번처럼 밟혀서 고두밥 시키는 것처럼 준비를 해줘야죠. 이제 항아리도 각 조별로 해봐야 되는데, 예? 불이 안 알아. 할 수 없구만, 참. 자, 항아리 소독하는 거 보셨죠? 예. 예. 예, 5주 됐으면 불 끄시고요.
예, 예. 갖다 펴서 식히시라고요. 떡을 잘게 가급적이면 펴서 잘게 쪼개주세요. 예? 떡 냉각시킬 때는 가급적 덩어리진 것 없이 잘게 쪼개서 그러고 펼쳐져야 잘 식겠죠. 5조 주걱 준비하세요. 그냥 그거 드세요? 아니요, 고구마 고자기를 드셔야 돼요. 예, 그대로 드세요, 통째로. 예, 시루 놔두고. 예. 예. 자, 그 다음에, 저기, 저, 계시죠, 저, 선생님? 예? 시루 드러내고, 그 비닐랩 뜯고요. 거기다 물 좀 더 보충해서, 이거 얼고, 다른 종아리 올려주세요. 시루를 들면은 그거 떼내기가 편해요. 네, 조심해. 이제 비닐 벗겨져요. 물 좀 보충하고 불 켜서 그 위에다가 항아리 하나 더 올려주라고. 자, 야, 자. 주걱 여기 있어요, 주걱. 응? 응? 저거에다 내가 아, 해봐야 되지 뭘. 자, 이거 주세요. 조심. 네. 아니, 그 주걱, 아까 큰 주걱 걸리세요, 큰 주걱. 그거, 예. 아까 갖고 가셨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어요, 예. 여기는 빼내세요, 여기요. 여기 3사주 묶어? 네. 3사주 묶어서 네. 다시 한번 거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치는 방법과 일러드리니까 가운데를 또 수고한 경우에 있는데 왜 아까 아 이거 가운데 파야 돼. 아 이제는 편 나가세요. 아 그렇네. 김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예, 예. 가급적 덩어리, 뭐, 잘게는 큰 덩어리만 깨주세요, 큰 덩어리만. 여기도 담아서 큰 덩어리만 깨주세요.
끓인물인가요? 그래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요. 빨리 이거 풀어줘야 돼. 그냥 묻혀주세요. 사람이 오라는 소리였어요. 정리정돈. 여기는 완전히 잘 됐어요. 고무줄 거 없으세요? 고무줄 거. 이거 우리 기다리고 있어. 너무 심한데. 나중에 잘, 원래 잘 하셔야 됩니다. 응? 이 구멍 다 막히니까. 저기 1, 2조 와서 떡 좀 보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김이요? 우리 김 올라왔어요? 저기 좀 땡겨봐. 아직 김, 결리겠어요? 김 올라와서 확인하고 심해. 조금 더 해. 두밥 쪘던 두통에다 뜨거운 물 다 담가 놓으시면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계세요. 그 거기서 반으로 딱 넣으세요. 한 사람이 큰 덩어리만 삐득삐득한 것만 손을 좀 잘게 쪼개주세요. 깨지 말고 가급적이면 덩어리 큰 덩어리들 빨게 물은 얼마나 굽는 거예요? 어? 물량? 저기 9리터. 그건 뭐예요? 아, 여기는 맥주예요. 9리터예요. 9리터? 9리터? 야, 이게 9리터예요? 아까 전에 이것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눠서 이거 우리 저쪽 가서 다시 시켜야 돼요. 저쪽. 네. 이게 만사가 이게 착각이 들어오지 않게요. 정확해야 돼요. 욕심내서 많이 가져갔다고 술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덧술은 밑술에 들어간 쌀 양의 5배나 되죠. 그렇죠. 예. 덧술은 쌀은 한 마리니까 여긴 두 대고 5배나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덧술 쌀 양은 많은데 밑술의 쌀 양은 누룩 양에 비해서 정말 적은 양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면 예? 자, 아까 가족으로 9명 얘기했으면 나이 든 사람, 어린애들은 젊은 사람, 청소년이나 장년에 비해서 먹는 속도나 먹는 양이 많아요, 적어요? 나이 어리거나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먹는 속도가 느리죠? 그럼, 그런데 똑같은 양을 줬단 말이죠. 밥 한 고기씩 똑같은 양을 줬어. 그러면 젊은 사람, 장년들은 그 양이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 노인이나 어린애는 그 양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힘센 사람들이, 식사량이 많은 힘센 사람들이 어린애나 노인 것을 뺏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밥을 뺏긴 노인이나 어린애는 어떻게 돼요? 도태되지. 그리고 밥을 많이 먹은 애들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란 말이죠. 철저하게 미생물의 세계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힘센 혐오들만 살아남고 힘이 약한 혐오들은 도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누룩량에 비해서 쌀량을 적게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혐오 수가 많으면 발효가 잘 돼요, 일단은. 근데 무조건 수로 이길 것이냐, 해낼 것이냐, 혐오를 정해화 시킬 거냐. 이렇다면 발효 능력이 뛰어난 혐오들만 배양을 할 것이냐, 오둥이 잡둥이 다 배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둥이 잡둥이 다 배양하려면은 이 누룩량에 비해서 쌀량을 많이 주면 돼. 누구라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면 다 산단 말이죠. 그런데 적게 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찾으니까 부족하면 뺏기는 거죠.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방법은 강한 혐오들을 육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 술을 많이 배양하는 게 합리적이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합리적이겠는가? 혐오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둥이 잡둥이 다 먹고 살게끔 넉넉하게 줘놓으면 배고픈 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따스면 어떡해요? 백반 자빠져 놀라고 그러지. 끼니를 굶고 배가 배를 골아 봐야 어떻게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아지는 거죠, 기질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거 뺏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게 되는데 강한 혐오들이 살아남, 육성이 되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어떤 두 가지 패턴으로 배양된 혐오들이 각각 따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덧술의 쌀을 또 그 혐오들한테 또 쌀을 주면, 혐오 수가 많은 애들은 다, 이를테면 한 앞에 한 공기씩을 준다 가면, 이때 이 쌀 양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다섯 배를 줬지만. 여기에 혐오가 아까 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천 마리 중에 500마리만 살아남은 패턴이 하나가 있고, 천 마리가 다 살아남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쌀을 다섯 배를 줬단 말이죠, 덧술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알코올이 많이 나오겠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발효가 잘 되겠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혐오수가 많은 것이 이론적으로는 발효가 잘 돼요. 알코올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혐오수가 많으면, 혐오수가 많은 만큼은 그만큼의 식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천 마리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마리로 늘었다고 하면 이렇게 공깃밥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쌀 중에 이 쌀이 혐오들이 먹고 자기들 배도 채워야 되고 나머지는 알코올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는 식량으로 쓰고 일부는 알코올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수가 많으면은 먹어서 소비하는 쌀, 여기서 주는 쌀 양은 한계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먹어서 소비하는 쌀 양이 더 많아져 버리죠. 그럼 알코올을 만들 게 있어 없어? 알코올은 소량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혐오수가 아까 천 마리에서 500마리만 살아남았어. 그런데 쌀은 똑같이 한 마리를 줬단 말이죠. 그럼 혐오들이 자기들이 먹어서 소비하는 쌀 양은 적고 나머지는 당으로 알코올로 만들어진 양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또 하나, 오둥이 잡둥이가 잡균들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이 높냐? 이만기 같은치 힘 좋은 애들만 정해화 시켜놨을 때 걔네들이 싸움을 잘해서 잡균하고 싸워서 이겨 살아서 이기고 남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 합리적이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 후자입니다. 네? 전투를 해도 특공대 같은 애들 가서 적진을 교란시키면 부대가 아예 자멸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멸해버릴 수도 있다고. 요소요소에 적시설이라든가 타격을 하게 되지면. 그런데 전투 경험이 없는 오둥이 잡둥이 노인들까지 같이 가서 싸우려니 어떻게 노인들도 살려야 되고 애기들은 애기들도 보호해야 하려면 전투력을 그만큼 상실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인 양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술은 이론적으로는 이 밑술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드느냐 그러면 일단은 알코올을 만드는 것이 효모니까 첫째 효모를 배양하는 거예요. 증식시키는 거란 말이죠. 예. 증식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쌀, 밑술에 쌀 2kg를 주는데, 누룩이 2kg라고 가정합시다. 예? 2kg면 누룩 1g당, 1g당 효모수가 2억 마리나 돼요. 2억 마리나. 누룩 1g당. 그럼 1kg 얼마예요? 곱하기 1000이면 2000억 마리잖아요. 2000억 마리나 효모가 있어도 잡균들하고 싸웠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해. 술 빚을 때 누룩 물을 섞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까 손으로 주물러서 막 이랬죠. 그러면 여러분 손에서 공기 중에서 그릇에서 물에서 도구에서 5만가지 세균이 지금 오염되어 갖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요구 필요한 효모를 배양을 할 거예요. 근데 1g당 2억 마리셔서 1kg 들어가니까 2천억 마리가 있어도 그 잡균들하고 싸워서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작업할 때 잡균이 오염이 안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 시키고 빨리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가서 또 부엌에 가서 일을 했어요. 부엌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기 지금 떡 만지고 와서 손에 또 물 묻히고 와서 나중에 또 들어갈 거라고. 그럼 오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손이 저기서 작업하고 말린 상태에서 다시 또 저지하고 또 들어간다가면 그만큼 오염은 계속 묻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러면 살균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뭐해? 물을 날물이었을 때하고 끓여서 식힌 물이 오늘 여러분들 끓여서 식힌 물이죠. 끓여서 식힌 물은 멸균이 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에 물 묻어갖고 대충 털고 아니면 물기만 제거하고 씻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오염은 더 식힌다고. 차라리 마른 손 이 들어가면 오염이 덜해요. 왜? 미생물은 수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손에 물을 안 묻히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유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말을 안 들었죠. 가서 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더 오염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네들이 2천억 마리가 있는 것이 좋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500억 마리라도 이만기 같은 놈들만 있는 게 좋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 숫자가 이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효모를 많이 증식시키는 것인데 더 구체적인 답은 뭐라고 하냐면 우량 아니에요. 아무나 아니라 우량한 효모를 배양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이렇게만 말해도 밑술을 담는 목적을 설명했다고, 잘 설명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 누룩 속에, 누룩은 뭘 뜻해요? 고체를 뜻해요. 고체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효소가 있는 거죠. 예? 누룩, 곰팡이. 곰팡이가 갖고 있는 효소가 물에 어떻게 돼요? 추출돼. 물에 녹아 나와 있는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누룩을 넣어주면 고체인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주무르게 되지면, 누룩이 물을 먹어서 물로 져야 거기에 있는 효모나 곰팡이가 물에 녹아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쌀을 보태주면 어때요? 효모가 쌀에 흡수가 되게 되고 물에 녹아 나왔던 효소가 쌀을 당화시키게 되고 그렇죠? 그럼 당화가 된과 동시에 그 누룩이 거두밥에 침투했던 효모가 당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발효시켜 그렇죠?
근데 누룩이 지금 물에 안 젖어 있어요. 그냥 고치 상태요. 고치 상태, 그 다음에 물, 떡 또는 고두밥을 섞어서 항아리 담아주면 누룩이 물을 먹어서 스스로 효모나 효모를 내놓을 때까지는 몇 시간이 경과, 6시간 이상이 경과를 해야 돼. 실제로 발효가 시작이 되려면. 그런데 우리가 술 빚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5만 가지 세균이 오염이 돼진다고 그랬어요. 또 술 담으면서 잡담하면 입에서 침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지죠. 예? 그럼 오염이 많이 됐는데 오염균은 바로 지금 침입한 상태고 술을 발효시켜야 될 효모는 누룩 속에서 아직 빠져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술이 실패할 확률이 잡균이 먼저 떡을 먹을 확률이 훨씬 더 차지할 확률이 높잖아요. 어? 그래도 성공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성공한다고요? 우량한 효모 때문에? 누룩 속에 젖산균이 젖산을 만들어내. 지는 지대로 먹을 젖산 때문에 잡균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해.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젖산균이 젖산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그럼 효모가 효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니 그 과정을 거쳐서 소위 한번 발효라고 하는 것을 시켜놓으면, 네, 지금 효소가 추출되어 있는 상태, 세 번째는 젖산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지금 미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 위험한 고비를 거쳐서 성공했어. 이미 만들어져 있어. 여기다가 고두밥을 투입해주면 젖산은 젖산대로 또 젖산균을 만들어낼 거고 효소는 바로 고두밥에 침투를 해서 당화를 시키겠죠. 이 당이 만들어지면 효모가 이미 효모는 지금 증식되어서 임만기 같은 애들만 배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수가 늘었단 말이죠. 이네들이 바로 알코올 발효를 시작을 해. 그러니까 안전하게 발효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원리가 주방문이에요. 술 빚는 법이란 말이죠. 혹시 시골에서 벼농사 진 거 혹시 보신 분? 벼농사 어떻게 진 거 알았어요? 벼농사 지면 멋자리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 보셨죠? 어린 모를 모판에다 키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논에다 옮겨 심어. 그걸 모내기라고 그래. 그럼 멋자리를 만들 때 가만히 보니까 논을 농부가 잘 골라놔. 그래갖고 거기다 물을 많이 주고 가둬.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래갖고 거기다는 퇴비를 많이 줘요. 그리고 볕씨를 뿌리는데 그 볕씨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볕씨를 얇은 소금물에 담가요. 그리고 덜 익은 것은 다 떠. 그럼 쭉쟁이는 걷어내고 가라앉는 것만 다시 물에다가 불려놓으면 싹이 거기서 나와요. 발화가 돼진단 말이에요. 발화가 돼진 것을 그 거름 많이 준 논에다가 밀식을 많이 뿌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볕씨들도 땅은 좁은데 볕씨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토양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뿌리를 엄청나게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더 상황이 안 좋지. 예. 이제 성장을 해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이미 거름은 한정돼서 줘놓고 땅은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네들이. 가난한 집 부모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요? 부잣집 부모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요? 철로가의 부모들만 자식을 많이 낳은 게 아니라 가난한 집이 새끼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왜요? 모든 생명체는 종족 보존 본능이 있어요. 자기 종족을 퍼뜨리는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이 나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씨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쳐.
볍씨 하나에서 볍씨, 볕 줄기 하나만 올라와야 되는데 환경이 나쁘니까 포기를 막 번식시킨단 말이죠. 그 안 좋은 조건에서 살았던 애를 옮겨서 넓은 논에다가 다시 옮겨 심어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그 어렸을 때 살았던 환경 때문에 넓은 데를 가도 어떻게 해요? 예. 네? 그 비료 많이 주고 땅이 넓으니까 이제 증식을 안 하고 자기들 살만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환경이 바뀌었지만 본성 때문에 거기서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것들 때문에 다시 증식을 하고 포기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어? 그 본능은 자기 씨를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본능은 살아남아 있다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볍씨 양을 논에다가 직파를 해버리면 어떤 건 애는 말라 죽고 어떤 건 뿌리를 못 내려서 죽고 수확량이 훨씬 적어요. 훨씬 적다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모내기를 해가지고 옮겨 심은 논의 쌀하고 직파를 한 쌀하고 맛이 달라. 어떤 게 더 좋아요? 직파한 게 훨씬 맛이 좋아. 미질이. 포기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기수가 많아지면은 많이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딱이 척박이니까 어떻게 해요? 쌀 맛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밑술을 빚는 방법은 이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모든 생명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생활에서 오는 경험을 술빚게 곁들였는데 그걸 주방문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룩 대비에 쌀량을 적게 주는 쪽으로 효모를 배양하는데 그게 우량한 효모를 배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밑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목적으로 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다 안전하고 보다 안전해지죠. 왜요? 효모 수가 늘었으니까. 그 다음에 늘고도 힘이 강한 효모들만 배양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젖산균이 젖산을 생산해서 잡균이 들어와도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주니까. 효소가 이미 추출되어 있으니까 당화를 빨리 시켜주고 효모한테 빨리 당을 공급해주는 조건이 되지니까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보다 발효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유도한다. 이 뜻입니다. 밑술을 담는 목적은.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는 이것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가능해진 것은 결국은 젖산균 때문이에요. 젖산균 때문. 그래서 전통균은 이 세 가지 균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효모를 많이 배양해 놓으면 술이 안전하게 발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책 보고 하는 얘기라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밑술을 빚는 목적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러냐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틀린 이유가 아까 자 술은 궁극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똑같은 술이라도 방법이라도 똑같은 비율로 빚더라도 알코올 도수 높은 술이 만들어지는 것이
양조를 잘하는 거고 경제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수 높은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수 높은 술은 바르고 활발하게 일어날 때예요. 그 조건을 얘네들이 만들어준다는 거지. 얘네들이 이 두 개가. 그건 얘네를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미술을 아까 설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설기가 말고 설기 말고 죽이 있어. 구멍떡도 있어. 개떡도 있어. 범벅도 있어. 성편도 있어. 또 설기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쌀을 여섯 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소위 미술이라고 하는 걸 빚어요. 예. 그러면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이 중에서 설기, 죽, 구멍떡, 개떡, 범벅, 송편 어떤 것이 제일 맛있어요? 이건 송편이라고 했지만 경단입니다. 경단.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경단이라고 하면 거의 답을 맞춘 거나 맞습니다. 실상 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은 개떡이에요. 개떡. 다시 말하면 맛있다고 하는 얘기, 떡에서 맛있다고 하는 표현은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진 떡.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소화가 잘 되냐고 봤더니 자 죽은 쌀가루 그냥 한번 끓이는 거죠. 그렇죠? 소화 잘 되는 것으로 보면 죽이 소화가 제일 잘 돼요. 이 중에서 소화도가 제일 높으니까. 예. 그런데 소화가 잘 된다는 단순히 소화만이 아니라 제가 물어볼 때는 어떤 것이 맛있냐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맛있는 떡이냐고 물어봤단 말이죠. 소화도 잘 되면서 맛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중에 각각의 죽, 구멍떡, 설기, 개떡, 범벅, 송편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게 제일 복잡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제일 복잡해요? 자, 쌀 가루로 빻아서 쪄. 쌀 가루로 빻아서 끓여. 쌀 가루로 빻아서 육반죽에서 빚어서 구멍떡은 이거 뭐예요? 삶은 떡이죠? 어? 송편도 쌀 가루로 빻아서 육반죽에서 송편 빚어서 물에 삶아. 이게 송편 형태고 구멍떡 형태인 것 차이뿐이에요. 둘 다 삶은 떡이에요. 자, 범벅 생쌀가루를 끓는 물로 튀겨서 익혀. 그 다음에 설기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했고 개떡은 쌀가루를 빻아서 설기를 쪄서 떡매로 쳐서 인절미를 빚어서 다시 쪄. 어떤 것이 제일 복잡해요? 개떡이죠. 쌀 가공분, 떡을 만드는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무슨 뜻이에요? 소화가 잘 되고 맛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인절미가 있어요. 인절미. 인절미 어떻게 만들어요? 예. 네. 그러면 쌀을 쪄서 친다. 그죠. 두 개의 공정이죠. 이것은 찹쌀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찹쌀이 있을 때는. 근데 맵쌀은, 맵쌀 인절미를 만들면 소화를 못 시켜요. 맵쌀 인절미는 쌀을 가루로 빻아서 백설기로 쪄서 떡매로 쳐야 돼. 왜? 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겨울에 인절미를 쳐서 만들어 놨다가 집안에 제일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를 드리더라고요. 간식하라고 군것질하라고 겨울밤이 기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고두밥 쪄가지고 떡매로 친 것이 인절미다 하라면 그 노인들이 소화를 못해내요. 그 떡은 그놈 먹고 체해서 죽으란 얘기요. 속 안 되는 떡을 준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노인들한테 인절미 준다는 얘기는 소화를 시켜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화력이 제일 약한 노인들도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떡이 인절미라니.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떡을요. 근데 요즘 이제 약식으로
그냥 거두밥 짜고 쳐버리니까 인절미 그렇게 한다는데 맵쌀 인절미는 그렇게 안 돼요. 똑같은 찹쌀도 가루로 빻고 쪄가지고 치면 쌀 찹쌀가루는 백설기처럼 찌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쪄가지고 떡면으로 치면 훨씬 떡이 굳지를 않아요. 빨리 딱딱해지지를 않는다고. 맵쌀 인절미도 마찬가지. 가공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부드러워요. 오래 굳지 않으니까. 그게 소화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맛하고 발효가 잘 되지면 향이 좋아지니까 가공 방법이 복잡해질수록 맛하고 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 근데 여러분들은 설기로 오늘 하는 방법을 할 것이고 지난번에 거두밥으로 하는 방법 했었고 다음에 죽으로 하는 방법으로 술빗기를 할 거라고요. 예.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자기 특기주로 하셔요. 자기 특기주로. 떡으로 한 술이 맛이 자기한테 맞는지, 죽으로 한 술이 자기한테 맞는지, 거두밥으로 하는 술이 맞는지를 경험을 해보시면, 예?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죽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게요.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거두밥이 맞아.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술빗기를 해서 맛이나 향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쉽고, 성질 답답할 정도는 느린 사람은 죽으로 해야 자기 성격에 맞는, 그걸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술 맛이, 향이, 예를 들어서 설기로 하는 게 좋다. 예. 근데 이게 성격 급한 사람은 힘들어. 왜요? 나중에 이제 누룩하고 섞어서 오늘 백설기 물하고 섞어진 걸 해보시면 알아요. 백설기가 그놈 풀어져야 되는데 손을 주물러 백설기 풀려면 애가 터져 안 돼.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 밑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는 것은 맛하고 향 때문에 그러는데, 예? 발효가 쉽게 되는 방법은 죽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호화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럼 호화도가 높으니까 당화가 잘 될 것이고, 당화가 잘 되면 당이 혐오한테 빨리 공급돼서 혐오가 빨리 발효를 시켜서 술이 잘 만들어질 텐데,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 술이 싱거워. 싱거워. 다시 말하면 죽으로 술빗기를 해서 술을 발효시키다 보니까 어떠냐면 호화도가 높다는 얘기는 당화가 잘 되는 조건이란 뜻이죠. 당화가 빨리빨리 되지니까 효모한테 밥을 주는데 당을 공급해 주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해줘요. 에? 그럼 효모도 어떻게 해? 빨리빨리 먹어서 발효를 시키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으로 술빗기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정상적이라고 하면 세 끼를 줘야 되는데 죽으로 하는 술빗기를 경우를 보면 네 끼, 다섯 끼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가 짧아지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섯 끼를 먹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다섯 끼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크면.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먹었던 게, 처음에 먹었던 게 뭐예요? 엄마 젖이었죠. 엄마 젖 이상의 어린애가 소화시키고 가장 적합한 타입의 식사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커도 계속 엄마 젖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밥을 안 먹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 젖 먹고 나면. 이유식이라고 한 거죠. 밥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엄마 젖보다는 소화가 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식이 없었을 때는 엄마들이 밥을 씹어서 삭힌 다음에 내서 애 입에다 먹여줬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길을 들이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그와 같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식사 형태가 달라지는 거나 효모를 아까 배양하는데 이제 막 증식시킬 거니까 어떻게 해요? 소화를 잘 시켜낼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거두밥보다는
당화가 발효가 훨씬 더 용이한 상태잖아요. 어? 그 단계로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미스를 죽으로 했다. 죽으로 했다. 그러면 죽을 먹고 사는 혐오, 살았던 혐오, 증식된 혐오들한테는, 덧수를 할 때는, 죽보다는 호화도가 낮은 게 다 이 여섯 가지 떡이에요. 그렇죠? 이 여섯 가지 떡을 비롯해서 거두밥으로도 덧수를 할 수 있다. 이 뜻이 되죠. 엄마 젖 다음에 이유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근데 엄마 젖을 먹고 컸던 애한테 다 컸는데 계속 엄마 젖을 주면 어떻게 해? 이 애는. 허기져서 못 살아요. 지가 다 먹고 알코올을 만드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미술 단계는 가급적이면 호화도가 높은 가공해서 사용한다. 그럼 호화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가 호화도가 높다? 덧술 쌀보다. 그렇게 되죠? 예? 덧술 쌀보다는 많이 익은 상태로 밑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덧술을 거두밥 형태로 하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거두밥 효과도가 제일 낮으니까. 예. 발효 기간은 3일에서 1일에서 10일까지. 미술 발효 기간은 1일에서 10일까지 발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는 발효기간 1일이나 10일은 주발효, 그 다음 단계 뭐요? 냉각, 그 다음 단계 후발효. 이 기간을 포함한 거예요. 포함해서 하루에서 10일까지 둘 수가 있어. 근데 이 시간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미술은 혐오를 배양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혐오가 힘이 없어져요. 배고라서, 쉽게 말하면 배고라서 죽는 혐오들이 많아지고, 이만기 같은 먹성 좋은 애들을 키워놨는데, 힘 좋은 애들을 키워놨는데, 식사를 제때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일 동안 굶겨놨어. 그럼 어떻게, 균이 하나도 없지. 그럼 어떻게,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일부터 10일 사이에 어떤 상태에서 며칠 정도 됐을 때 발효가, 덧술을 발효를 잘 시키고 만들어진 술이 무엇보다도 맛하고 향이 이 두 가지가 좋은가를 체크를 했단 말, 검사를,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뭐 죽 같으면 하루인 거죠. 죽이면. 떡이면 1.5일이죠. 거두밥이면 이틀이죠. 우리가 냉각시키려고 할 때 하루 반, 이틀이었을 때가 효모 힘은 가장 좋아요. 효모가 발효를 가장 잘 시켜. 왜? 그때 힘이 제일 좋을 때니까. 그런데 발효가 잘 되면 덧술을 해서 이때 이렇게 거두밥으로서 한 술에다 이틀 만에 덧술을 또 넣으면 발효는 정말 잘 된단 말이죠. 발효가 잘 되면 그 술이 맛과 향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술이 써서 맛이 없어서 도대체 마실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10일 만에 덧술을 했더니 10일 만에 덧술을 했더니 알코올 도수가 낮아. 싱거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단맛이 많아. 얘네들 키워놨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병들거나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차차 하루씩 땡겨가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술의 맛과 향, 그 다음에
도수를 측정을 했더니 점점 줄어져서 어느 단계에 가니까 그때가 알코올 도수도 높고 맛이나 향도 최고로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만 3일 후 72시간 경과한 후드라는 것이에요. 그럼 덧술 적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 에? 어? 이거 1, 2, 3 그러면 덧술 최적기는 3일 후 72시간 경과했을 때가 가장 좋더라는 게 술맛이. 그럼 집에서 책에 며칠 밑술 7일간 발효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어들어 7일째 밑술 발효기간 7일 가지하고 8일째 덧술을 하지 말고 밑술을 빚어놓고 3일 지나면 그때 덧술을 하라 이 말이에요. 3일 지나면 그 책 무시하고. 근데 그 술은 죽이든 떡이든 거두밥이든 무조건 3일 후에 덧술을 하면 최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낮아져.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오늘 하는 밑술을 빚는 법이에요. 요령. 그리고 밑술을 빚는 목적은 뭐라고요? 이 세 가지. 핵심은, 아까 뭐, 제가 지워버렸네요. 네. 효모와 효소와 젖산균의 적절한 조화. 이것이 키고. 네. 이해하셨죠? 자, 지금 설명드린, 덧술 쌀 대비 밑술의 쌀은 가급적이면 누룩 대비에 동량이거나 쌀량을 덧술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것이 방법, 좋은 술을 빚는 방법이다. 밑술의 쌀 상태는 호화도가 가공을 많이 해서 호화도가 좋을수록 높을수록 발효가 잘 된다는 것이지 이론이긴 하나 실제로는 죽보다는 떡의 형태가 술의 맛이나 향이 제일 좋더라 하는 거고, 강한 효모를 육성시키는 방법은, 아까 당화가 빨리 돼서, 죽처럼 당화가 빨리 돼서 효모한테 당을 빨리 공급해줘야 효모가 빨리 증식을 할 텐데, 이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강한 효모를 육성시키는 방법을 해보니까, 죽떡, 거두바, 구멍떡, 송편, 개떡, 범벅, 여러 인절미 형태로 여러 가지 술 빚기를 했더니, 실상은 똑같이 아까 악조건에서 효모를 배양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호화도가 제일 낮은 것이 범벅이에요. 아까 끓는 물로 뜨거운 물로 쌀가루를 익히는 것이 쌀가루가 설익잖아요. 그럼 당화가 안 되는 조건이죠. 그렇죠? 당화가 안 되는 게 당이 공급이 안 돼. 이렇게 효모는 증식을 못하고 있는데 잡균은 증식을 해버려요. 세력균형이 깨지니까 술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성공을 했을 때 이 범벅 호화도가 제일 낮아요. 지금 8가지 방법 중에 예? 호화도가 제일 낮은 범벅으로 한 술이 효모는 가장 강한 효모가 육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하고 이론하고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어? 이론으로는 죽을 해서 써서 누룩하고 섞어서 발효시키는 것이 효모를 증식시키는 효모수를 늘리는 방법이기는 하나 그것이 오히려 알코올 도수가 낮고 맛이 없는 술이 되지는데 당화식 조건이 어려운 거의 쌀이 50% 정도밖에 안 익어요.
범벅 형태로 수를 해서 해놓고 보니까 효모수는 적은데 그 거기서 살아남은 효모들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발효력이 좋더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알코올 도수도 높아지고 향이 특히 좋은 향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논문을 쓸 때요. 죽, 범벅, 개떡, 송편, 구멍떡, 설기, 백설, 이어 범벅만 빼고 여덟 가지 방법을 해서 시료 분석을 해요. 화도가 몇 퍼센트씩 어떻게 각각 다른가. 범벅을 빼고는 이 나머지 떡이 다 포화도가 100%예요. 이런 쪽으로는 죽이고 죽을 100으로 본다면 구멍떡은 예를 들어서 90이나 되고 송편은 95나 되고 설기는 80이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수치로는 다 100이요. 그러면 아까 백설기가 100으로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100보다 훨씬 더 노화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치로는 과학으로는 이게 규명이 안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지도 교수가. 화도가 똑같이 100이니까 이건 의도가 없다. 그러면 아니, 교수님 그러면 백설기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요? 죽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죽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된대. 똑같이 화도 100%인데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화도 100이면 똑같이 화 분해되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량한 배 효모를 배양하는데 증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이만기 같은 놈도 다량으로 증식하면 더 좋겠죠. 그 방법을 생각해라 이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래서 이론하고 배치된 부분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술빚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방문인데 이 주방문이 오늘 공부하는 방문주라고 하는 술에 다 들어 있어. 한번 보세요. 레시피만 보시 주방문이 보시면 미스 이게 지금 뭐 앞에 진도방문주가 있죠. 자 진도방문주 한번 봐보세요. 미슬쌀 맵쌀 2대 누룩 1.5내 2대 아까 물 5대 그렇죠. 자 이것을 쪄서 가루 빻아서 백설기로 찌라겠으니까 백설기는 떡의 형태인 거고 쌀 대비 누룩의 비율이 동량이거나 누룩보다는 조금 더 적은 상태로. 이것은 여름에는 누룩이 2대고요. 다른 계절에는 1.5대예요. 어? 이게 1.5대에서 누룩이 2대인 이유가 왜 술에 누룩이 2대면 2대고 1대 반이면 1대 반이지 1대 반에서 2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겨울에는 1.5대, 여름에는 2대란 말이죠. 이것이 방문주를 일정하게 빚는 요 원칙이에요. 왜요? 왜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데 발효가 더 잘 되는데 누룩을 적게 넣어줘야 오히려 이런 쪽으로 맞는데 누룩을 더 넣어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발효가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누룩을 더 넣어줘야 발효가 되는데 오히려 겨울에는 누룩량을 줄이고 여름에는 누룩량을 많이 쓰라고 하는 게 이 방법이란 말이죠. 그럼 이유가 뭐겠냐 하는 거예요. 발효가 늦어지냐 빨라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술빚기, 전통주 빚기 할 때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잡균이에요, 잡균. 발효를 방해하고 부패시켜버리는 균이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모를 좀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잡균이 성할 때니까.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런데 겨울철로 가면 온도는 낮아서 발효는 더뎌지지만 잡균이 어때요? 추워서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누룩을 적게 넣어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진도지방의 방문주예요. 우선 이 진도지방의 방문주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술입니다. 가양주입니다. 소위 천석군 집안. 천석이라 하면 나락으로 2,000가만이에요. 1년에 소득량이. 보통 1년 농사하면 20섬, 뭐 많이 얻으면 50섬 이렇게 하면 너 배불리 먹고 산다, 잘 산다 이 소리 들을 정도입니다. 1년 쌀 수확량이. 왜? 한마지기에 나락 몇 섬 얻어요? 두 섬 얻어요. 논 한마지기에 200평에 쌀 두 가만이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천석이면 2,000가만이 얻으려면 몇 마지기, 100마지기를 적어도 가졌다는 얘기니까 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이게 단지 농토만 갖고 얘기하는 거, 논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바다하고 산하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부를 누렸는가를 보는데 이 집이 99칸 집입니다. 99칸 집. 진도에 딱 벤 타고 내리면 이 사람 땅을 안 받으면 진도 읍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이 사람 땅인 정도로. 그래서 하는데 전라도 음식이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일반적으로 하죠. 네. 네. 백설기로 만드는 방법이 밑술 빚는 방법 중에 제일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백설기로 만들면 밑술을 하면 감칠맛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 따질 때 감칠맛 그 음식이 개미가 있다고 맛있다고 하는 표현의 상징적인 표현이 감칠맛입니다. 조미료 미원의 핵심이 뭐예요? 감칠맛 내는 거예요. 예? 그 감칠맛이 뛰어나. 이 술처럼 밑술을 백설기로 하는 술이 한국에서 유명한 술이 있어. 지금 상품화돼서 나오는. 그게 한산 소곡주. 한산 소곡주 유명한 것은 알죠? 예? 그 술이 백설기로 빚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빚는 게 어려워. 뭐 때문에? 아까 백설기 쪄보니까 어때요? 밑에는 질고 위에는 질어지고 설리고 이렇게 되지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두 대 찌는데 쌀 두 대 가루 빻고 2kg 찌는데 저러는데 쌀 이게 쌀을 다섯 배로서 한 마를 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백설기 높이가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위아래 질어진 부분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술을 잘 빚을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호화도를 균일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균일하게 하는 거. 근데 백설기는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 그러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지금 물에다 다 설기를 물에다 풀어놨어요. 예? 백설기를 쪄가지고 원칙은 거기 보시면 자, 3번. 고로 풀어서 차게 식혔다가 이렇게 돼 있죠. 백설기를 완전히 차갑게 식힌단 말이죠. 식기를 기다려요. 식으면, 그래서 식힌 물 식으면, 그놈하고 누룩하고 서기를 버무려야 돼요. 같이 넣고 주물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백설기를 저 덩어리 상태로 차게 식혔다가 물에다 넣으면 백설기가 껌 되어버려. 껌. 안 풀어져요. 절대 안 풀어집니다. 질어진 떡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만져보면 스펀지 같아요.